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쉽게 국어 동시에 배우기 그세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브라질에 있는 가브리엘 실바 씨 같은 경우에는 21개국으로 유창하게 하고요. 25개국으로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 바이터, 코노베너 이런 분들은 약 21개국으로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린디 보테스 같은 경우도 10개국어를 뭐 유창하게 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한국어를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다양한 언어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10개국어 동시에 배우기 중에서 감사합니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억 명이 사용하고 가장 짧은 언어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중국어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쎄쎄라고 하는데요. 보통 쎄쎄, 하지만 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땡큐를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쎄쎄니 정도가 되겠고요. 니는 당신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뭐 메이카이시 하면은 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북카와치 뭐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인이 배우기가 쉽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언어일까요? 네,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야, 스페인어에서는 감사합니다는 그라시아스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에서는 알 발음을 라라라라라 하고 굉장히 굴려서 발음합니다. 영어하고는 달라서요. 심지어 그 스페인 사람이 라면을 말할 때도 라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가 그 멕시코에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제가 재채기를 하면 저 지금도 감기에 걸렸는데요. 에치 하면은 이제 살루치라고 말합니다. 몸조심하세요. 아니면 시내 가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라시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재채기를 한번더 합니다. 그러면 살룻, 그라시아스가 반복되는 일이 자주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나다.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입니다. 뭐,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답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요. 뭐, you're welcome. 뭐, 아시는 것처럼, 천만에요 라고 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힌디어인데요. 힌디어에서 감사합니다는, 다냐와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는 보훗 다냐와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힌디어로 그 감사합니다에 대해서는 뭐 천만에요라고 하는 답이 있었는데요. 뭐 꼬이반 나이 하면은 뭐 that is nothing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어인데요. 저는 아랍어도 특별히 배우지 않아서 잘 못하는데요. 보통 아랍어에서 감사합니다는 수크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2억 명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입니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포르투갈어는 감사합니다는 오브리가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muito obrigado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페인어에서 천만에요가 대나라였는데요. 포르투갈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단지 포르투갈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서 지나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억 명이 배우는 언어로는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감사합니다는 트리마카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천만에요는 사마사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리마카시 사마사마.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감사합니다는 스파시바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가 할 경우에는 스파시바 발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천만에어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답은 빠자로스타가 됩니다. 빠자로스타. 보통 스파시바 하면 되게 빠자로스트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독일어로 해서 감사합니다는 Danke가 되겠고요.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Vielen Dank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Vielen Dank für die Freundlichkeit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천만에어라고 하는 독일어의 표현은 비트 쉔 그리고 또는 비트 지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또 다른 언어로는 일본어가 있는데요. 일본어에서 감사합니다는 아리가또가 됩니다. 짧게는. 그리고 좀 공손한 표현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노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천만에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노 이타시마시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프랑스어를 경우에 감사합니다는 표현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보통 메어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메어시 복구 가 됩니다. 보통 이제 멸치볶음이 연상이 되는데요. 좀 더 완전한 문장으로 만 할 경우에는 나스말로는 저트르 흐메르시가 되겠고요. 좀 더 공손한 말로는 스부 흐메르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아까 스페인어에서의 그라시아스 하고 비슷한데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라지에가 됩니다. 그리고 천만에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표현은 프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손하게 말할 경우에는 non c'è problema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탈리아 말로 이제 지금까지 11개 정도의 나라의 말을 12개 정도의 나라의 말을 배워봤는데요. 이탈리아 말로 다음에 만나요는 Ci vediamo가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